이렇게 큰 왕만두예요. 하얀 소스를 듬뿍 더하고 초록색의 감도는 웰빙 만두까지. 눈과 입을 사로잡는 미생 만두를 소개합니다. 출출한 점심시간 손님들이 꼭 찾는 것이 있다는데. 와. 보자마자 탄성부터 나오는 이것은 접시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눈꽃 만두라는데요. 눈꽃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먹기엔 너무 아깝고. 만두도 이만하면 개성시대, 먹기 아까울 정도라는 눈꽃 만두. 과연 그 맛은? 안에 있는 그런 다 녹으면서 사르르 녹는데, 와. 이건 원근법에 의한 착시현상이 아닙니다. 짜잔! 이렇게 큰 왕만두예요. 사람 얼굴만한 진정한 왕만두의 크기는 보통 만두의 10배! 야, 정말 크다. 한 입에 먹기는 애초에 어려우니 깔끔하게 잘라 만두소의 맛을 즐기는 게 특징인데요. 만두 속이 아주 꽉 차 있어서 제 속도 아예 꽉 차는 느낌이에요. 늦은 시간 이색만두를 찾아온 사람들. 사장님, 마요 만두 하나 주세요. 매운 간장 만두 하나 하고 마요 하나 주세요. 네. 마요 크림 나왔어요. 네. 이름부터 특이한 이것은 마요네즈와 치즈로 만든 특제 소스를 얹어 먹는 퓨전 만두. 와, 진짜 고소해. 이 만두엔 짝꿍이 있으니 바로 짭조름한 간장과 매콤한 고추로 맛의 조화를 이뤄낸 주거풍 만두. 겉은 아주 달달하니 맛있고 속에는 촉촉하고 절로 웃음이 나는 맛입니다. 약간 매콤하면서 이제 간장 맛이 나고. 찬바람 솔솔 부는 이맘때 꼭 생각나는 만두가 있으니 뜨거운 국물과 함께 즐기는 만두 전골인데요. 문정성 씨를 이룬 이곳의 비밀은 바로 이 푸른색. 보니까 몸보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초록색 육수의 정체는 바로 매생이. 칼슘, 철분, 요오드 등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가득한 바다의 영양 덩어리인데 웰빙 육수로 맛을 낸 만두 전골, 그 맛이 궁금합니다. 바다 냄새가 물지풍깁니다. 아주 짱입니다. 맛있어요. 웰빙 트렌드에 맞춰 개발한 만두의 승부처는 바로 재료. 해물만두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재료들이 다 해물만두수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각종 채소와 매생이, 오징어와 새우 등 각종 해물을 골고루 섞어 만두소 준비를 끝낸 후 손 반죽으로 치대 찰기가 좋은 만두 뒤에 꽉 채워 만두를 비치면 초록빛이 감도는 해물만두 완성! 펄펄 끓는 물에 북어대가리를 시작으로 멸치, 마늘, 대추, 디포리, 된장 등 12가지 천연 재료를 넣어 우려낸 건강한 해물 육수까지. 가장 좀 한국인적인 맛, 시골에서 좀 어머님이 해주던 맛을 좀 찾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만들게 됐습니다. 초록색 해물 만두부터 김치 만두, 고기 만두까지 삼색 만두가 들어간 전골의 맛은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는 그야말로 일품입니다.